네, 안녕하세요. 민필름 무료 점사 이벤트 신청하셨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별신당입니다. 점사 보실 분 생년월일 좀 알려주세요. 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아, 저는 거기 뭐지? 45세 네. 당사제. 지금 사시는 거주지는 어디세요? 거주지? 정사는 뱀띠시네요, 그쵸? 네. 근데 왜 이렇게 언니 마음속에 이렇게 응어리진 것도 많고, 고민도 많고, 이렇게 막 이렇게 누구랑 주변에서 딱히 말할 사람도 없고 그런 것 같아. 지금 내가 보니까 언니는 작년, 재작년부터 지금 삼재가 들어와 있잖아요. 삼재가 들어오면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날삼재 2021년 신축년까지 간달간달 힘들다 힘들다 했어요. 그것도 금전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고, 사람에도 많이 치였어요. 그것도 특히 가까운 사람한테도 많이 시달리고 치인 것 같아. 봤을 적에. 그리고 지금 고민이신 게 주변 인물,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세요? 내가 봤을 때 딱히 솔직히 금전적인 거라든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는 약간의 삼재가 들어오면서부터 굉장히 언니한테 탈란이 생겼다 그래. 가정적이든 가정적이든 근데 크게 치인 건 없는데 본인이 몸으로 느끼는 건 크게 없었다 그래. 그쵸? 없었는데 단지 주변의 말들, 주변 사람들의 생각하는 관점, 그게 언니를 많이 속상하고 괴롭혔다 그러는데 그 맞나요? 글쎄요, 너무 이렇게 추상적이라서 제가 알아듣기도 힘들고, 예, 제가 뭐,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이 이제 넓게 보면 그 의미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저는 뭐, 저한테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신을 받아라 이런 말씀은 아니시죠? 예,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게좀 걱정이 되고, 제가 신병이 혹시 있나? 좀 몸이 많이 안 좋으니까. 몸이 안 그래서 그, 좋다고 해서 신병이 네. 다 있는 건 아니죠. 신병이 다 있는 건 아닌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살아오면서 제가 쭉쭉 봤을 적에 살아오면서 그렇게 막 힘들거나 우여곡절이 많거나 고개가 많거나 하진 않으셨어. 그쵸? 다른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공중전무도 그거 한 6탄년까지 다 따지고 이것저것 다 따지고 그런 건 없이 그냥 평탄하게 그저 그냥 평탄하게 잘 가신 거 살아오신 것 같아 지내온 세월이. 근데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삼재가 끼면서 그때부터 이제 언니가 보통 생활하던 거에 비해서 약간씩 끄덕거리고 좀 힘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언니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조금만 무슨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벌렁거리고, 응? 뭐 화끈거리고 약간의 뭐라 하지 불안하고 그런 거는 자주 있었다 그래. 맞아요? 그게 근데 왜 그럴까요, 선생님? 지금 언니가 지금 보면은 내가 봤을 때 언니가 지금 고민하거나, 응? 고민하거나 지금 뭐 고민하거나 뭐 선택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게 문제가 하나 걸려 있긴 있어. 그쵸? 지금 언니가 양손에 쥐고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렇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그것 또한 큰 문제는 그게 아닌데, 언니한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큰 문제는 아니야. 근데 언니한테는 크게 느껴졌어. 굉장히 지금 부담감으로 오고 있어. 그쵸? 그게 언니한테는 지금 부담감으로 오고 있는 문제인데, 근데 이 문제를 요렇게 해결하자니 요쪽에서 신경 쓰이고, 요쪽이라는 거 내가 봤을 적에는 언니네 대주. 그러니까 언니가 하고픈 대로 하자니 언니네 대주 때문에 신경 쓰이고 그렇다고 안 하자니 언니가 미치고 날뛸 것 같고 그렇진 않고요. 제 입장을 생각하자니 좀 그렇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게 이제는 제가 이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몸이 정신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평범하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올해 저희가 집을 옮겨야 돼요. 전세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이제 시부모 옆으로 이사를 가자. 지금도 15분 거리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신랑님 말은 이제 시어머니 옆에
집을 짓고 같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제가 그게 네. 아직은 저는 마음의 준비랄까 이런 것도 좀 부족하고 제가 몸이 편찮아요. 늘 아프고 이러다 보니까 네, 뭐 뭐랄까 그게 밝은 낯은 아니잖아. 시부모 계시면 이게 밝게 이제 좀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싱글인 얼굴을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네. 그런 여러 가지가 걱정이 저는 조금 되는 거예요. 지금 언니가 지금 신청하신 분이 사례자분이 몸이 많이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몸이 많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언니가 무슨 심하게 어디 뭐 확실하게 어디가 무슨 뭐 확 안 좋다 그건 아닌 것 같아. 네네 맞아. 그냥 언니 내가 봤을 때는 여기도 좀 아프고 저기도 좀 아프고 그런데 어디 병원을 가야 되나. 근데 뚜렷이 못 가. 왠지 왜냐면은 위가 아프면 내과 가면 되고 어디가 뭐 다리가 아프면 정형외과 가면 되는데 화끈하게 어디 한 군데가 맞아요. 아픈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 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혼자서 이거 이 고민 저 고민 해보고 또 이거 남들이 또 이거 이러면 또 신기가 있어가지고 뭐 신병이라든지 또 그런 생각도 드는 거야. 혹시 저희. 근데 언니 신병은 아니었니? 네, 다행이네요. 네. 다행인 게 아니라 사람이 신을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언니는 뭐 신감으로 뭐 내린 곳을 받아야 된다든가 그런 거는 전혀 아니니까 그거는 일단 붙들어 메고 예,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신랑이 얘기하는 것도 맞고 오래전부터 짓고 싶어 했고 그런 거를 이제는 제가 말릴 순 없잖아요. 또 저를 생각하자니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고민이 너무 많이 되신 거예요. 두통도 오고 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제가 아까 초반부에 그랬잖아. 남한테는 별거 아닌 걱정 고민인데 언니한테는 그게 크게 다가온다고. 왜냐면은 살면서 언니가 사는 거니까 살면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옆에 한번 이사를 가면 집을 또 꾸실 수는 없잖아. 어쨌든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잖아, 그쵸? 네. 그러니까 결정을 신중하게 굉장히 하셔야 되는 예, 부분인데. 제가 이제 잘 할 수 있을까? 큰 이제 무리 없이 이제 시부모님 오시고 이제 평생을 거기서 살 수 있을까? 제 성격이 몸이 좀 안 좋고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 안 드렸는데 아직은 좀 환자에 속해요, 아직은. 이렇게 좀 암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도 하고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5년 경과가 이제 4년째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괜찮은데. 근데 대주분이 나이가 어떻게 돼요? 아 저보다 토끼띠예요. 근데 2살 많은데. 7년생? 네. 그래서 신랑은 너무나 예전부터 같이 살고 싶어 했었고 저는 이제 요 정도 거리면 괜찮지 않겠는데 너무 옆에 붙어 살면 제가 안 그래도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이에요. 그렇죠. 많이 뭐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잘했나? 본인 성격이 본인 성격이 스스로 들볶는 성격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혼자서 막 자책도 하고 이래서 이랬나 저래서 다른 사람은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 사람 인상 쓰고 있으면 내가 왜 나 때문에 저런가 그런 거를 많이 의식을 해요. 언니가 그래서 스스로의 잘못했나? 그러니까 시부모님이 어렵죠 조금 그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어렵죠. 근데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대주님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효자야 굉장한 근데 그것도 효자도 참 이상한 게 내가 봤을 적에는 결혼 전에는 효자가 아니었는데 결혼하고 효자가 된 것 같아. 네. 그쵸? 결혼하고 효자가 됐어. 이분은 결혼하시고 나서 언니를 만나면서, 언니를 만나면서 효자가 된 케이스에 좀 웃으면서 얘기하자면, 그 전에. 착해요. 그 착한 심성하고 효자, 착한 심성하고 효자하고는 좀 틀리지, 그거는. 근데, 언니가 스트레스를 혼자서 많이 받는 사람이고, 혼자서 많이 생성을 해 만드는 사람이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지금, 아직까지 언니가 이번에 언제 이주를 할 계획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버티다가 이제는 사장을 설득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내 입장을 좀 생각해 달라. 내가 이제 그렇게 좀 배려를 해달라 했는데 그게 여건을 들어보니 또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언니가 남편인 대중님을 이길 수가 없어. 왜냐면은 대준님 마음은 100% 벌써 땅에다 집 짓고서 벌써 이사 들어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대준님도 지금 기준님을 많이 생각을 해. 생각을 하면서도 그 끊을 수 없는 그 혈이라는 게 있잖아. 부모 내 부모 옆에서 살고 싶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분은 자기 고집 꺾지 않아요. 근데 언니가, 내가 봤을 땐 언니가 최대한 스트레스 덜 받으면서 언니가 지금 아프신 것도 있고 암도 지금 관리받고 계시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사를 가시더라도 언니만의 생활을 찾아가지고 나름 다른 생활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언니가 그거는 좀 극복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좀 그러고 지금은 좀 그러고 한 몇 년이나 후년 정도에 천천히 지어서 천천히 좀 이제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괜찮을까요? 같이 이렇게 옆에 사는 게 언니 성격이 괜찮을까요? 언니 성격이 네. 굉장히 남들도 이렇게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언변에 응? 근데 중요한 건 다 시부모님한테 살랑살랑만 잘할 수 있어 언니가. 근데 언니도 성격이 솔직하게 말해서 한 성깔 해. 발톱을 숨기고 있다 뿐이지 언니도 한 성깔 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언니 성깔대로 솔직히 성깔대로 못하니까는 스트레스 받는 거야. 성격을 아예 그 마음을 놔버려 언니. 놔버리고 나 언니가 그래야 살아 언니가. 그러면 별 문제는 없을까요? 크게 문제는 없어요 언니. 아 그래요? 그러면 터는 괜찮을까요? 거기 송전차 근처라서. 어디야? 아 송전차 이렇게 지나가는 곳이라 한 20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여러 가지가 저는 걸리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풍수를 좀 믿거나.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애들 학교도 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따라야 할 것 같아서 너무 이렇게 찐찐하기도 하고 과연 잘하는 걸까 제가 버텨야 하나 이제 여러 가지 사실 제가 여쭤보게 됐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대주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주시면서 기준님은 그냥 기준님 맨 나름대로의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풀 수 있는 방법 그거 해결책을 찾아가지고 생활하시는 게 더 나아요. 지금도 가끔 먼 거리는 아니잖아요. 차로 15분이면. 근데 지금 기준님은 그거잖아. 언니는 문 바로 열고 나와서 보는 거랑 차 타고 15분 가는 거랑 또 느낌이 틀리니까. 그것도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언니가 뭐 풍수지리학적으로 그렇고 송전소가 이렇고 그건 언니만의 근심을 굉장히 지금 스스로가 많이 쌓고 만들고 있잖아. 그러지 말고 사람이 내려놓는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래도 언니가 살려면 내려놓고 언니가 조금이라도 언니가 한 발자국 뒤로 나가면은 요 대주님 언니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응? 나 몰라라고 생각할 사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약간 궁금한 거는 제가 무슨 혼자 뭐 꼭 떨어져 살아야 되나 제가 뭐 이렇게 약간 좀 그런 팔자랄까 뭐 그래서 이렇게 그 마음에 번뇌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런 건 아니죠. 뭐 사주상에 뭐 혼자 떨어져야 될 시기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언니는 그런 거 없어요. 혼자 떨어져 살 시기도 없고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런 거 없고 대주님이랑 아주 괜찮아요. 괜찮고 자, 제가 도대체 이게 언니가 한 걸음만 뒤로 나가세요, 언니. 제 건강도 좀 괜찮을까요, 선생님? 제가 아까 침에 초반부에 말씀드렸잖아. 언니 가슴 두근두근하고 언니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스스로 쉽게 스트레스 생성을 하고 있으니까 가슴도 많이 두근거리고 그리고 정신도 언니도 내가 봤을 때는 약간의 좀 우울증이라는 거 그런 얘기 못 들어서 우울증도 좀 있어요 언니는. 네 맞아요. 우울증도 있어서 이게 어떤 때는 화가 확 났다가도 어쨌든 내가 왜 이럴까 싶다가도 언니 하루에도 골밀법이 왔다 갔다 해. 맞죠? 제 마음을 잘 못 잡겠더라고. 제 마음은 제가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심평인가? 누가 말하는 진짜 혼자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꿈도 안 꾸는데 그럴 리가 없어. 근데 혼자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거는. 심평은 아니고 언니 심평은 절대 아니고 네. 언니 그건 진짜 다행이죠. 일반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좋은 거니까. 근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어찌 됐든 간에 대주님은 이미 거기다 집 짓고서 이사까지 들어갔어. 마음은 그러니까 언니가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서서 그냥 대주님 뜻에 따라주면은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가 있을 거야 언니. 언니한테 결코 나쁘진 않아. 그리고 내가 시어른들 뭐 언니네 시어른들을 내가 만나거나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두 분 대주 거 보고 언니 거 봤을 적에 그분 또한 그렇게 언니를 갖다가 힘들게 하시지 않을 분들이야. 아, 예. 그거는 정말, 걱정. 정말 특이하시게 너무나 배려를 해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묻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봤더니 그 어른들도 언니를 언니하고 간다 해서 힘들게 하실 분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언니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대주한테 네. 딱 한 걸음만, 진짜 한 걸음만 양보해. 한 걸음만. 두 네. 걸음도 아니야. 한 걸음만 딱 양보하면은 모든 게 편안해지고, 언니가, 언니 또한 결정을 해버리고 나면은 언니가 지금 갖고 있는 여기저기 쑤시고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거 내려놓게 돼요, 언니. 근데 언니가. 저는 힘들어도 괜찮은데, 혹시나 가정의 평화가 깨지면 안 되잖아요. 괜히, 그잖아요. 조금 거리감이, 사람 사이엔 거리감이 조금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언니 가정 시댁인데. 이사 가면은 시어른들이 애들을 네. 보면서 애들도 더 보담아주고 응? 그러면서 네. 더 좋게 가면 좋게 갔지 이렇게 해서 이사 간다고 시부모님 댁 앞으로 이사를 간다 해서 나쁘게 될 건 없어요 언니. 아 그래요? 네. 어, 그럼 정말 다행이에요. 다른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네. 마음을 이제 잡을 수 있을까 근데 그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예, 언니가 솔직한 말로 나도 얘기하지만 사람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힘들잖아. 나도 고집도 있고 생각이 있고 아집이 있는데. 네. 하지만 그 한순간만 언니가 참고서 뒤로 한 걸음만 물러나 내려놓으면은 언니 혼자 그럼으로써 많이 편안해져 언니. 그러면서 언니가 마지막 언니 또한 편안해지게 돼 있어 언니. 아 그래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이제 네. 좀 궁금하고 속상했던 건 좀 풀리셨죠?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